아 인터넷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지드래곤이니까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야 그거 오바야. 100억 너무 많아. 많아? 아무리 지드래곤이라도 100억은 오바야. 진짜? 응. 우와. 감사합니다 지드래곤씨. 어? 저 이거 알아요. 3번 저작권을 등록한 이후. 3번 같아. 제도화 시키려면 3번이 돼야. 근데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발생하지 않을까? 어? 다 틀렸네. 완전 생각지도 못한 거야. 잘했다니. 나 이거 들은 적 있는 거 같아. 저작자 사망 후 몇 년인데. 아니 근데 50년이 너무 많잖아. 아, 나는 저작권이 좀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최대한 길게 70년 정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어? 죽은 이후에도 되지 않아? 어. 사망 후. 사망 후 70년. 진짜 그렇게 길게. 그러니까. 내 표현 잘. 나는 70년은 너무 많이 보장해 주는 것 같아. 많이 보호해 주는 것 같아. 나는 100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다 해보지 않았나 사람? 맞다. 아 뭔가 다 맞는 거 같지 않아? 와 어렵다. 기계 사용도 침해를 하는 건가? 예! 진짜? 3번도 아니. 어, 생각보다 저작권에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건. 네,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영상 많이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ㅋ 끌려 내 이름이다. 나는 97년생 올해로 벌써 21살 대학교 2학년 법학 전공. 그리고 나는 AB형 일남이야 막내. 생년 양력 1월 염소자리 전화번호는 010. 아 안 궁금하다고? 나는 부산 사람이다. 근데 나는 서울말도 할 줄 안다. 아니 부산말 말고 서울말. 서울말.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한다. 노래하는 것도 재밌다. 연기도 재밌다. 그리고 저작권도 좋아한다. 에? 그렇다고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니다. 근데 연예인은 좋다. 나는 외국에서 살다 왔다. 말레이시아에서 살다 왔다. 말레이시아 사람은 아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보다시피 한국말은 잘한다. 훗. 나는 이제 3학년이다. 뭐 먹고 살지? 영상 제작이 하고 싶다.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 근데 좋은 콘텐츠가 뭐지? 내 이름은 노지원. 마음 많은 20살. 하지만 나이가 많다. 주름. 나는 드라마가 너무 좋다. 예능까지 다 섭렵했다. 네가 뭐 거의 TV 중독인 듯. 이재윤이 좋다. 지청욱이 좋다. 박서준. 연우지. 이승훈. 너무 잘생겼다. 내 스타일이다. 상상만 해도 좋은걸? 그렇다고 수도권은 아니다. 변태도 아니다. 요즘 외국인 친구들도 드라마 많이 보던데. 어? 어떻게 보는 걸까? 궁금하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나는 전역한 지 한 달 됐다. 더 이상 빡빡이가 아니다. 이젠 내 세상이다. 학교에 복학했다. 꿈에 그리던 MT 축제 캠퍼스 라이프 CC 사실 이분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다정한 연인 끝날리는 벚꽃 벚꽃 엔딩을 넣으면 좋겠지? 이런 이쁜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뭐? 저작권? 그래서 지원했다. 뭐를? 반드시 서포터즈를. 알잖아. 맞다. 그냥 물어봤다. 근데 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뭐를?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알록달록하게. 물감처럼. 팔레트처럼. 사실 이게 우리 팀 이름이야. 팔레트 팀. 앞으로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구독해줬으면 좋겠어. 좋아요로. 공유도. 근데 잠깐. 그래서 우리 무슨 영상 만들 건데? 어려운 저작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올바른 콘텐츠 이용법을 알 수 있는 영상. 건전한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빨리 일어나요. 빨리 앉아. 여기 앉아요. 공유마당의 연결 환영합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콘텐츠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 고민하셨나요? 공유마당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있다면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이란 저작권 권리 처리가 된 공유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콘텐츠를 만들고 나누고 다시 쓰는 자유로운 생태계 열린 마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유 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저작물, 저작권자가 허락한 일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유마당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누구나 쉽게 공유 저작물을 접하고 이용 조건을 지키겠다는 동의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 골라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뉴스의 뒷이야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에 있었던 알파고 대 이세돌의 경기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각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작권의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군요. 저작물은 인간이 만들어야 되며 인간의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에서 동물들이 만든 창작물,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작성한 기상도는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저작물을 부정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저작권의 기존 정의가 흔들리게 돼요. 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새로운 음악, 미술작품, 소설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명확해요.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입력을 통해 스스로 선택, 배열, 구성 등을 한 점에서 기존의 편집 저작물에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요건과 비교하여 그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요.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과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3월 일본 언론사는 일본의 호시 신이치 문학상의 인공지능의 응모에 1차 전형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인공지능의 창작 수준에 깜짝 놀란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의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 인공지능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문크의 절규 같은 작품을 학습하여 비슷한 화풍을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냈는데 이 경우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하게 모방한 것이므로 그 창작물에 인공지능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엄격하게 저작물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광범위하게 저작물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간의 창작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저작물이라고 하면 타인의 작품을 복제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은 사진기와 같이 인간의 설정을 통해 이용되는 창작의 도구에 불가능하므로 그의 창작성을 높은 수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인공지능 저작물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인간의 창작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활동과 상충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창작물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것과 달리 인공지능이 창작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예시로 들고 싶네요. 전화번호부가 대표적인 것이죠?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저작물을 아직까지는 몇 년 보호해줘야 된다고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최소한도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자체에게 아니면 인공지능의 개발자나 이용자에게? 저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AI의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저작권법상에서 AI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경우 AI 창작물의 이용 면에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인간들의 자유로운 저작물을 형량하도록 하며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AI가 학습하는 기존 저작물의 정도를 보다 엄격하고 그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은 도구적 활용성이 강해 인간과 같이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므로 인공지능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의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들이 많네요. 그러나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자, 기업, 인공지능의 사용자 중 누구에게 저작권을 주어야 되는가 관건인데요.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대기업의 역량 강화와 독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인공지능으로 수만 개의 음악을 만들어낸 후 그 다음에 저작권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술가들은 더 열악한 창작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한 줄 논평으로 마무리할까요? 저작권으로 보호는 하여야 하나 그것이 인간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인공지능의 저작권 엄격하게 최소한도로 네, 저희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날 창작마을에 피노키오가 살았어요. 피노키오는 창작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인형가게에서 반드시 아줌마와 함께 살았답니다. 피노키오는 반드시 아줌마가 제일 정성스럽게 만든 친구였어요. 피노키오는 아줌마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답니다. 반드시 아줌마는 피노키오가 반듯하게 자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노키오에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줌마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피노키오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도중 바닥에 떨어진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나도 이렇게 그림 잘 그렸으면 좋겠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피노키오의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와, 피노키오야! 이거 너가 그린 거야? 와, 정말 멋있다! 어? 그래? 이게 멋있어? 너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줄 몰랐어. 우와, 그러니까 이거 학교 가서 선생님께 자랑하자. 맞아, 피노키오의 그림을 보면 선생님도 엄청 놀라실 거야. 친구들은 피노키오의 손을 붙잡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어머 얘들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선생님 이거 보세요, 피노키오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어머 정말이네, 피노키오가 멋진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에요, 그냥 그린 건데. 친구들과 선생님의 칭찬에 피노키오는 결국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버렸답니다. 아참, 다음 주에 미술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학교 대표로 피노키오가 나가보는 건 어떻겠니? 네? 그건 좀... 왜? 한번 나가봐. 너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도 피노키오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던가? 이거 진짜 너가 그린 거 맞아? 네... 내가 그린 거 맞아! 친구를 의심하는 건 나쁜 행동이에요. 그럼 피노키오야, 미술대회 나가볼래? 네. 그래, 그럼 기대할게. 피노키오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밤새 뒤척거리다 겨우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피노키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피노키오의 코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답니다. 길어진 코를 보고 깜짝 놀란 피노키오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울던 중에 바깥에서 피노키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노키오야, 나와서 같이 놀자. 오늘은 안 돼, 미안해. 그러나 친구들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노키오를 데리러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머, 야, 너 얼굴 왜 이래? 갑자기 코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 피노키오 코가 코끼리 코 같다. 코노키오야, 코노키오. 너 얼굴 웃기긴 하다. 친구들의 반응에 더 창피해진 피노키오는 침대에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길어진 코가 너무 창피하고 숨고 싶었습니다. 피노키오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드시 아줌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피노키오야, 무슨 일이니? 왜 울고 있어? 친구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저를 보고 못생겼다고 놀렸다고요. 친구들이 왜 우리 피노키오를 놀렸을까? 피노키오야, 얼굴 한번 보여주겠니? 피노키오는 얼굴을 들었고 아줌마는 그제서야 길어진 코를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려서 속상했겠구나. 근데 피노키오야, 코는 언제부터 길어진 거니? 코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랬구나. 아줌마가 피노키오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었지?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혹시 어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니? 아니요. 정말로 없는 거야? 피노키오야,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정말 나쁜 거야. 아줌마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주인한테 돌려주면 코가 다시 줄어들 거야. 네. 피노키오는 거짓말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자 학교에 갔습니다. 저기...
사실 어제 내가 거짓말을 했었어요. 어제 그 그림 내가 그린 그림 아니고 그냥 바닥에서 발견한 건데 다들 멋있다고 칭찬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랬구나.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단다, 피노키오야. 네, 그리고 이 그림 원래 주인도 찾아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아까는 미안했어. 그래, 고마워 얘들아. 피노키오와 친구들은 함께 그림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고, 피노키오는 남의 창작물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이번 연휴 때 신입해가지고 글 같은 거 썼는데 한번 볼래? 어디 한번 보여줘봐. 읽어볼게. 오, 완전 잘 썼는데? 진짜? 어. 이거 한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제출해보는 게 어때? 웹툰 어때? 웹툰? 응. 언니, 그러면 이거 내가 스토리 정리해서 보내줄게. 그래, 좋아. 진짜 이거 그려지는 거 맞지? 당연하지. 열심히 해보자. 너무 고마워. 여보세요? 언니, 근데 나 아까 웹툰 봤는데 왜 계속 내용 언니 마음대로 수정해서 올리는 거야? 아니, 별로 바꾸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재밌게. 언니가 수정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계속 우리 웹툰 산으로 가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 솔직히 내가 수정했으니까 우리가 베스트 도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언니가 그렇게 잘하는 거면 언니가 스토리 써서 하면 되지 왜 내 거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하자. 지연아, 근데 응? 너 그거 그 언니랑 같이 웹툰 한 거 그 언니랑 대본 싸워서 취재로 돌리지 않았어? 어, 맞아. 그래서 그냥 대충 마무리 짓고 끝낼래 했는데. 근데 그거 정식 연재한다고 공지 올라왔던데? 뭔 소리야. 아니야, 진짜야. 그거. 응. 이게 뭐야? 아니, 뭐야 대체? 언니. 아, 깜짝이야. 다짜부터 찾아서 왜 그래? 정식 연재 이거 뭐냐고. 어? 이거 정신연재 나한테 들어왔길래 내가 한다고 했어. 아니 네? 이걸 왜? 이걸 왜 언니 혼자서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해주고. 야, 내가 너한테 꼬박꼬박 말해줘야 되냐? 나 혼자 연재할 거야. 문제 될 거 있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 문제 될 게 왜 없어? 애초에 내 스토리로 시작했던 웹툰인데. 아니 어차피 정신연재되면 내가 내용 다시 수정하려고 그랬어. 그렇게 되면 너랑 공동작업도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그게 왜 문제가 안 돼? 애초에 내가 만든 스토리로 시작한 웹툰이잖아. 그거 언니 거 아니야. 내 거이기도 해.
우리 공동 저작물이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언니 나오면 나 고소할 거야.